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좋은 글. 집에서 누워 있지 말고 끊임없이 움직여라. 움직이면 오래 살고 누워 있으면 일찍 죽는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거리를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거울 수 있다. 돈이 들더라도 젊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젊은 기운이 유입되면 활력이 넘치고 오래 살 수 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라. 조급한 사람이 언제나 손해보고 세상을 먼저 떠난다. 좋은 책을 읽고 또 많이 읽어라. 마음이 풍요해지고 교양이 쌓이면 품이 있는 중년이 된다.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매일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냄새나는 중년이라고 피하지 않는다. 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가지 병은 장수하고 무병을 과시하면 단명이 될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울려라. 바보 같은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새 바보가 된다. 무엇을 남기며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내가 가지고 떠날 것은 하나도 없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